사업을 저보다도 훨씬 크게 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사장님들이 제기하는 것들을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그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이게 공통분모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예전에 했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을 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 성장이 끊기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타 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가장 뭐 자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분야.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한테 맞는 그제 도전 전략을 짰다고 볼수 있죠. 이제 좀그 투트랙으로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기타의 부품 같은 것들을 R&D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이제 공장을 할 때는 공장의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창업 생태계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기술 개발을 국가가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기타의 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면서 개발할 수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제가 이제 아까 재도전을 하면서 정부 과제 같은 거를 한 달에 제가 사업 계획서 한 줄을 쓸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여섯, 일곱 번도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셨던 건데. 예,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다한 거죠. 뭐가 붙을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2014년 예, 2015년. 15년도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막그 도전을 하면서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의 역량도 조금씩 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는 정부 과제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을 몇번 지원하시고 그중에 몇번 정도만 수상을 한 떨어진 거는 한 20번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네, 붙은 거는 이제 그 뒤로는 뭐한 일곱 번 정도 붙은 것 7번 붙으셨다는데 수상을 한 7번 정도 같아요. 뭐 수상도 했고, 창업 과제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R&D 연구개발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관에서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이럴 때는 미치지 못해요. 그 허들이 높아요, 되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뭐제 나름대로는 이제 진정성, 제가 직접 필드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도전하는 거는 이제 뭐 취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서울 창업허브라는 데서 이제 그 컨설턴트로 다행히 그거를 그 창업 멘토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걸로 지금도 예 그래서 거기서 창업자들을 만나서 계속 상담을 해 드리고 이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재창업을 한 재창업 기업인 입장에서 그거를 모든 걸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부 정책이나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그뭐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씩은 있는데 감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근데 가장 한 가지만 일단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한 사장님들은 실제로 매출을 올려봤고, 수출을 올려봤고, 직원들을 고용해봤고, 협력업체들을 같이 했, 이런 경험과 자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도덕적 해이도 없이 본인이 제일 책임지는 자세로 간 상태에서 폐업을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를 도모하려고 할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자본이 없는 거, 뭐 기반이 없는 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 체납입니다. 예, 세금 체납입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란 부분은 물론 국가의 세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20년을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 20년을 사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한 인원이 몇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1,000억 이상을 냈습니다. 국가에 오랫동안 20년 이상 사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 있고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도 쿠폰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20년을 넘게 사업을 하고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낸 사장님이 국세 체납이 1억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 세금에, 지금까지 세금을 낸 거에 10%나 1%라도 그거를 좀 유예를 해주면, 그 사장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세금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그 체납 세금을 그 사장님이 사업을 다시 하지 못하면 어차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이 20년 동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업을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 그 1,000억이라는 세금의 1%만 해도 10억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고정, 예를 들면 어느 합당한 선, 합리적인 선에서 이 세금을 좀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금이 재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만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세금이 체납이 되면요. 일단 정부 과제 같은 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원 요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창업을 활성화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정부가 지원해준 사업 규모도 더 크고 다양할 것 같은데 체납 기록이 있으면 아예 자격 조건이 예, 그래서 이제 자격이 뭐 분할 납부 유예서를 내는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할 납부 그런 것들이 아직 그 정착이 안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예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세금을 재기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활로를 그럼요. 지어주고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다시 발을 들여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게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이신데 뭔가 신입사원 같은 약간 그런 마인드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뭔가 열정과 아, 저요? 예. 관심사와 잘, 일단 생각하시는 바에 합격인가요?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